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뺏겼다. 애플이 우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 세계의 특허 전쟁, 삼성과 애플의 특허 공방. 양사는 4주 동안 25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숨막히는 심리전을 펼쳐왔는데요. 이제 최종 결과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허 전쟁 종반부의 화두는 합의 시도였죠. 이번 주에도 양사의 CEO들이 전화 통화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세계 1의 눈과 귀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SNS 이용자들은 이번 소송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처음에 분석한 5,20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기가 어떤 삼성을 옹호하거나 애플을 옹호한다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들이 약 한 600명 정도가 저희가 분석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약 30% 정도는 삼성을 옹호하는 쪽, 나머지 70% 정도는 애플을 옹호하는 쪽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한쪽으로 의견이 이렇게 쏠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재미있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회사의 상이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밝혀져서 되게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갖고 있다는 글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것이 단순히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격화됐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갤럭시 S3 스마트폰이 애플 맥 PC 연결 지원을 한국에서만 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어서 특허 전쟁의 감정 싸움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까지 번져 있는 양상이라는 재미있는 트윗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 애플 특허전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1년여간의 긴 소송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정말 최신 기종을 다시 이제 걸기 위한 침해를 걸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좀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종으로도 이제 소송이 올라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신 기종뿐만 아니라 이번 분할 소송에 있어서도 이제 항소심, 상고심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합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견대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특허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폰이 아이폰에 많은 특허 기능을 뺏겼다면서 워싱턴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소한 건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운명의 날인 24일.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